오늘도 과제 해야지. 졸업해야지. 오늘 어디 학과더라?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기다렸어? 계세요? 야,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있다. 자동차 고치고 있다. 어디? 오케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안 구걸해지. 띠띠빠빠. 아, 약한 것도 다시. 띠띠빠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오늘. 과제 요리받고 왔어요, 저.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저쪽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깃깔 나는 과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왔는데, 혹시 어떤 과제일까요? 저희 이번에 만들 거는 자동차 만드는. 제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네,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닐 테고. 네, 저 이제 차고지 가서 본격적으로 과제. 차고지도 있어요? 네. 이 학교에? 네. 진짜요? 자동차도 있어요? 네. 오! 그러면 빨리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차고지. 아, 네, 알겠습니다. 과제. 저희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차고지 나오시거든요. 아, 이거예요? 네. 차고지가 이거예요? 네, 이게 여기 안에 차가 있다고요? 네. 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묻는데? 네. 외부인 출금지랑 열어주세요. 우와! 되게 생각보다 알록달록하네요? 우와! 아, 차가 진짜 있네요? 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맨날 여기 지나가면서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RC카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저희 쌤 동아리에서 만든 자동차인데 실제로 입상하기도 하고. 입상을 했다고요, 실제로? 오, 멋있다. 여기 만져봐도 돼요? 네. 와, 그게 신기하다. 와, 이거는 뭐예요? 이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얘가 네. 스스로 학습하거든요.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요? 네, 딥러닝이라요. 아, 딥러닝 알아요. 좀 딥하게 러닝하는 거? 아, 그럼 실제로 여기 나가서 이렇게 운전을 해요, 지가? 네. 오, 약간 산책 나가고 싶어가지고 안 되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만들 자동차는. 네. 뭐야? 이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뭐야? 나무젓가락이잖아요. 네. 나무젓가락으로. 뭐예요? 혹시 나무젓가락 자동차 만들어 본 적? 아니요, 만들 리가 없죠. 나무젓가락 먹기만 하잖아요. 뭐,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네, 알려주세요. 네네네. 우선 깎고. 네. 이거는 뭐 1학년 수업인 거죠? 네네. 아, 새내기들이었네? 저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 못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꼬지는 왜 필요해요, 꼬지? 이 꼬지가 바퀴를 매달아가지고. 아? 모르겠어. 해보면서. 고무줄도 이 정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자동차의 동력의 핵심. 고무줄. 차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체? 네. 아, 네. 몸통? 네, 저희는 삼각형 모양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삼각형 모양이요? 네. 삼각형으로 여러 겹을 쌓아서 만들면은 단단해질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누가요? 아, 약간 캠프파이어처럼 이렇게 쌓으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어? 혜연 씨는 약간 사각형인데요? 저희 여기보다 잘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알아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좀 신박하게 만들면 점수를 더 잘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저도 좀 신박하게 해볼게요. 근데 대신 무게를 잘 버티셔야 되거든요. 아, 잘 버티겠죠? 우리 나무젓가락. 과래. 저는 레이싱카를 만들 거예요. 우와! 너무 뜨겁겠는데요? 조심해야겠는데요? 오우씨,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잘 봐. 선배들 싸움이다. ENFP 맞아요? 되게 수줍수줍 스타일. 전 이제 그게 안 돼요. 늙어가지고. 저 몇 살쯤 보여요? 26. 26이요? 아닌가요? 진짜요? 99년생처럼 보여요? 준영 씨는 한 24처럼 보여요. 진심이에요? 너무 해맑아서 뭘 할 수가 없네. 획복 잘 하시는 스타일이다. 저는 교수님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디자인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스마트 자동차에서 막 디자인 쪽도 배우나요? 차량 디자인? 네. 약간 스마트 기술 약간 특허 내려고 또 열심히 개발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연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아직 그런 건 못 봤는데. 짜잔. 얏! 26! 이건 뭔가요? 이거 그거요. 헤드라이터. 비리비리, 비리비리. 브릉브릉! 왜 들어왔어요? 아, 갑자기? 갑자기 들어왔어요. 자기주도 생각. 최대 준비했다가 다쳐가지고. 어디가?
햄스트링. 햄스터? 햄스터. 아, 햄스트링. 햄스트링. 아, 난 또 최대 준비하다 애완동물이 다친 줄 알고. 여기 말하는 거죠, 뒤꿈치. 아니요. 진짜 몰라요. 여기 학과 다니려면 근데 그 필요하지 않아요, 면허? 나중에 자격증 아닌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아직 면허를 안 따가지고. 언제 따시게요? 새해 목표. 아, 26살? 26살이란 거? 24살이요. 그럼 다들 꿈이 뭐예요? 전 졸업이요. 저 취직이요. 뭐 취직 어디 하고 싶어요? 저 현대요. 현대? 현대기아? 현기차 주식 있나요? 알고 봤더니 막 테슬라 주식 아니야? 진짜 주식 있어요? 네. 똘똘한 청년일세? 과래. 바퀴 달라면 이거 뭐 필요해요? 저는 지금 바퀴를 어디다 달지 모르겠어요. 밑에 부분에다가 빨대 연결해서 네. 이렇게 붙이시고 거의 가운데다가 이쑤시개 넣으시면 돼요. 이쑤시개를 왜 넣어요? 이게 자동차 바퀴 고정축이어가지고. 아, 고정축? 아, 오케이 오케이. 도와주세요. 왜, 얘 흔들리는 자동차인가? 아, 여기 밑에 안 맞아가지고 안 올라가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아, 도와주세요. 아직까지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무한도전 F1 봤어요? 무한도전 무한도전 안 봤어요, 저. 아니요? 한 편도? 네. 그러니까 본방사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유튜브 클립 정도? 토요일 밤 6시 25분을 안 봐봤다고요? 그럼 나한테 26시 할 만하네요. 오, 제 거 막 부셔요! 이렇게 해요. 이걸 왜 이렇게 잘라야 돼요, 가운데를? 여기 중간에 고무줄 가는 부분이어가지고 빨대 위에 달면 헛 돌아가지고 여기 중간에 잘라줘야 돼요. 아하, 여기도, 아, 앞에도 마찬가지.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넣고 이제 바퀴를 달면 된다. 어? 사이버 트럭 같은데? 뭐예요, 오늘 패널이에요? 왜 이러지, 오늘? 와! 아이씨! 이것만 달면 돼요, 이것만! 와자! 어때요? 너무 잘했는데요? 어때요? 제가 만든 건 이제 약간 잠수함 느낌. 거북선! 오, 좀 하셨는데? 다 다르다. 삼각형, 사각형?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완성됐으면 이제 한번 자율주행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 출발선 맞춰서 해봐요. 그럼 우리 내기예요. 1등이 꼴찌 딱밤 때리기. 콜콜? 네. 자, 그럼 합니다. 출발선 지키시고. 자, 3, 2, 1, let's go! 오늘의 과제 후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 아이고, 예쁘다. 아, 새끼 아프네. 경영 씨, 결과해서 네. 한번 확인해 보시네요. 오랜만이에요. 과제맹 과제 결과 보고서. 의뢰인 성명 임준형, 정혜연. 학과 스마트 자동차 학과. 과제명 공학 설계. 고무줄 동력 자동차 만들기. 결과는? 이야! 뒷불인데? 역대? 미친 거야 진짜. 어떡해. 한 줄평. 노력은 가상하나 결과는? 아쉽게 된 거지. 쓰자 유행어? 됐다. 어떻게 끝냈는데?